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4절 고린도 전서 2장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육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구원받고 얼굴이 예뻐진 분은 안 계시죠? 아, 예뻐지셨어요? 구원받는다고 얼굴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러나 표정이 달라진다. 좀 아멘해요. 달라지게. 오늘도 여러분의 표정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뭐 균형이 있고 뭐가 크고 그래서 예쁜 게 아니라 생긴 저처럼 자유로워도 표정이 좋은 사람이 예쁘더라. 아무리 무엇이 해도 어두컴컴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나 생기긴 좀 자유스러워도 환하고 웃으면 좋아. 아멘은 그냥 하지 말고 좀 표정도 바꾸면서 아멘하고 그러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얼굴은 그대로지만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안에 불이 들어왔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공간이라도 그 공간에 불을 끌 때와 불을 켤 때가 다르죠. 그죠? 아무리 훌륭한 공간이라도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불을 환하게 밝히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켜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들어와야 된다. 불이 들어와야 돼요. 불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한날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밝혀라. 불이 꺼지나 불이 켜지나 생긴 건 똑같아. 근데 불이 켜지면 환하게 되죠. 아멘이죠. 환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래.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 근데 그 얼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냐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더 훌륭한 육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훌륭한 혼의 존재가 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라도 내 안에
영이 임하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직 그 영으로만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구원을 받고 자꾸 뭐 육을 자꾸 복되게 해보려고 혼을 발달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다는데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육을 훌륭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혼을 발달시키고 훈련할까, 그런데 골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아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성령의 사람이다.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찬양은 영적인 운동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해야 영이 힘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사모함보다 성령을 사모하자. 한빛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밝혀라. 똑같은 공간이라도 그 공간이 어둡다고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불보다도 성령의 불을 밝히고 성령의 불로 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예쁜 얼굴들이 더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쁜데 환해지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날까. 할렐루야. 하여튼 좋은 얘기는 아멘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오늘도 내 표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뭘 하든지 잘 될 거예요. 얼굴이 환한데 뭘 하든지 잘 될 것이다. 거울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자주 보셔야 돼요. 그 거울에 남이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안 되고요. 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내가 보고 싶어야 남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얼굴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주고 서로에게 삶의 든든한 동행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다. 육이 달라지고 혼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자, 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성령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사모하라. 왜? 성령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되나니. 아멘이죠. 자, 우리가 뭔가를 알 때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탐구심이 있어. 알고 싶어 얘기죠. 꿈을 알고 싶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탐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본 곳은 가고 싶어요. 안 가도 되잖아. 근데 꼭 가고 싶어요, 우리는.
안 본 건 보고 싶어 하고 안 먹어본 건 먹어보고 싶어 하고 자꾸 그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먹던 것만 먹으면 되잖아. 근데 아, 제가 안 먹어보니까 먹어보지. 여러분 그게 당연한가요? 안 먹어본 거면 안 먹어봐야 되는데 먹고 싶어 하잖아 우리는. 선악과 그 먹지 말라는데 먹고 싶어 하잖아 사람이. 본성이라는 거지 사람이. 사람은 뭔가를 알아갈 때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이 지금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그것이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는데 우리가 50년 전에 예를 들면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이와 같다는 것을 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첫 세례를 받던 그날이 어제 그때 보여요. 제가 추운 겨울날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남이 잘 돼도 아멘이군요.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것으로만 오직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때 뭐 그 시골에 뭐 더러움이 있어요, 뭐 기타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피아노 하나 땡땡땡 치는데 강단에 뭐 온풍기가 있어, 난로가 어디 있어. 그 추운데 뭐 찬양팀이 있어, 누가 있어요. 그냥 학생들이 한 사람 나와서 찬송가 지겹도록 부르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지금도 다른 책은 다 버렸어요. 없어. 근데 그 제가 참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그 말씀들이 은혜로 와서 그때 그 선생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 설교했던 그 기록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 노트를 제가 들고 있어요. 그 뭘 내가 알아서 그랬겠어요?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모르고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모르고도 사모하는 것이고 모르고도 기쁜 것이고요. 왜? 내가 안다는 건 뭐예요? 혼이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다는 건 혼인데 이제 우리에게 더 깊은 건 내 혼이 몰라도 영이 아는 거죠. 그게 진실입니다. 내가 혼이 몰라도 내 육으로 눈을 뜨지 않아도 알게 하는 건데 그게 성령이 알게 하는 건데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할 때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지. 돌아보면 그때 누가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냥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내가 참 예수 믿었을 때 내 안에 오신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당시 뭐 내가 성경이 뭔지 알아요. 그냥 까만 게 글자고 하얀 게 종인데 그렇게 사모하면서 보았어요 정말. 저는요 고등학생 때 수업 시간에 성경책보다 얻어맞은 사람이요. 아니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나는 선생님이 그 수업보다도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 남이 좋아도 아멘해 그냥. 정말이 왜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수업 시간에도 그냥 책상 밑에 놓고 이걸 보고 싶을 만큼 근데 뭘 알고 봤겠어 내가. 그냥 진짜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지. 근데 그걸 사모하게 하는 건 성령이잖아 여러분. 저는 그때 오직 소원 하나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데 내가 어른이 되었어도 이 말씀만 보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목사인 줄 몰랐지 뭐.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일생 동안 이 성경만 보고 있어도 누가 먹고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목사인 줄 몰랐지 내가. 아멘.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가 막.
남이 행복해도 아멘 좀 해. 그만.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인정이 그렇게 없어 서로. 할렐루야. 저는 정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말씀 보험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드림이 행복이요. 예배를 드림이 행복이요. 다른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있어도 그게 행복이지. 뭘 그걸 위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건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니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것들만은 아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익들, 육적인 유익들만 알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셨던 그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옆집 부모님들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건 뭐냐? 내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비로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즉 옆집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그 집의 자식들만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건 뭐냐?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거지. 해와 달들도 감사한 거지. 아멘이죠. 그때부터는 해와 달들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런 고백이 비로소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루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시간도 은혜구나. 바람도 은혜구나. 햇빛도 은혜구나. 가족들도 은혜구나. 모든 게 은혜예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신 것임을 알게 할 때에 달라지는 게 뭐죠? 인생이 가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 사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제는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걸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거야. 한 날을 살아도 감사하고 한 때를 살아도 감사하고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야.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그 진수성찬을 먹는 그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있다면 그 상이 무슨 복된 상이 되겠어. 그러나 김치 하나 먹고 먹는 밥상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세상의 진수성찬보다 더할까? 아멘이죠. 제가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비로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 감사 기도를 해야지. 식사 기도를 해야지. 그러나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첫 이제 나 식사한다 할 때 그 식사가 밥이겠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아주 미염. 그것도 아주 그냥 물과 같은 미염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이유식을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아이들 젖대고 처음 이유식할 때 그걸 이제 저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100일을 먹어야 돼. 100일을. 밥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지만 해보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한 1년이 걸려요. 1년. 그러니까 내가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아내가 이제 식사라고 가져온 게 미염이잖아. 그냥 뭐 물이지 물.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해야지. 나는 아직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감사의 식사를 잊어본 적이 없어. 먹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쁨이지. 아멘이에요. 뭘 먹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구나. 먹을 수 있구나.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꼭 이때쯤이네. 왜 이때쯤이자고 생각이 나지. 내가 지금 그때가 이 기간이 금식기 40일 금식 기간이었거든. 아유, 저녁에 신방을 마치고 운전을 하고 교회를 돌아오면 이제 6시쯤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퇴근한 분들이 3, 4, 5 동료들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족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나는 운전을 하고 하면 식당 창밖으로 그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그냥 삼겹살을 구워서 지글지글 먹고 있는데 나는 언제 저런 거 먹어보나? 중국집에서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짜장면을 그냥 먹으면서 얼굴에 막 시커먼 게 묻어있는데 나는 언제 저런 거 먹어보나? 나는 지연제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사는가? 식사하는 이가 얼마나 부럽던지 나는 언제 저런 밥을 먹어보나? 나는 언제 저런 밥을 먹어보나? 그리고 비로소 내가 40일 금식이 끝나고 첫 식사를 하는데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 여러분 오늘 한 끼 식사를 하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냥 잘못하면 나처럼 돼. 할렐루야. 나 혼자 하고 여러분은 그냥 다 은혜로 살아요.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아. 딴 얘기 하지 마. 오늘 한 끼 밥만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밥을 다 먹더니 반찬이 있다고 투정을 해? 그게 사람이야? 반찬을 투정하는 게 사람이냐고. 먹는 것도 감사하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하지. 아니 살아있으면서 불평하는 게 사람이냐고 여러분. 그 호흡을 누가 주셨는데 이 찬란한 하루를 누가 주셨는데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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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도 짧은 인생을. 아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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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도 이 짧은 인생을 어찌 그리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만이 내 안에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어요. 날이 춥다고? 얼마나 감사해. 겨울이 빨리 왔으니까 봄도 빨리 올 거지 뭐. 하여튼 겨울은 빨리 추워져야 돼. 벌써 막 개나리 핀 것 같은데. 할렐루야. 성령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치 있게 삽시다. 뭘 소유하려 그러지 마시고 많이 가져도 가치를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작은 걸 가져도 가치를 아는 자는 누가 아무라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세 번째, 성령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혼으로 육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영으로 알아야 돼. 지금 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걸 육으로 말하고 혼으로 분별했지만 이제는 영으로 분별해야 하느니라. 불이 들어와야 된다.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보여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시대를 말하지 말아라. 세대를 말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불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불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불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